M오토 데일리 최대인 기자. 지난 5일 현지 시각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 등 외신에 따르면 두꺼운 위장막을 덮은 BMW 신형 X1 프로토타입 테스트 미리 X3 프로토타입과 나란히 테스트 중인 모습이 목격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신형 X1은 현행 모델 대비 크기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이며 더욱 안정감 있고 SUV다운 비율과 실루엣이 인상적이다. 풀체인지인 만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신차와 달리 정상적인 크기의 키드니 그릴이다. 크기가 최근 신차 대비 정상적인 크기를 갖는다. 먼저 전면부는 BMW 트레이드마크이자 아이덴티티인 키드니 그릴이 구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최근 공개했던 신형 4시리즈 쿠페처럼 세로 형태의 대형 키드니 그릴은 적용되지 않은 모습이다. 그릴 내부는 버티컬 타입 수직 바 패턴으로 마감됐다. 헤드램프는 대개 BMW 모델들이 수평을 이루는 디자인인 반면 신형 X1은 보닛 파팅라인과 팬더를 따라 지켜 올린 형태로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그래픽은 아직 테스트용 램프를 장착하고 있어 구체적인 디자인은 알 수 없지만 최신 패밀리룩을 적용한 주간조형 등 및 시그니처 LED 라이트 또는 레이저 라이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독특한 부분은 그동안 BMW 모델들은 보닛의 날렵한 라인과 볼륨을 강조해 공격적이고 근육질적인 스타일을 강조했지만 신형 X1의 보닛은 별다른 보닛 라인이 배제된 느낌이다. 프론트 범퍼는 하단에 넓고 와이드한 공기 흡입구가 적용됐고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측면부는 현행 모델보다 더욱 SUV다운 자태를 뽐낸다. 윈도우 라인은 X3처럼 벨트라인이 C필러를 지나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로 날렵한 쿼터글래스 디자인을 갖는다. 또 신형 X5처럼 측면의 날카로운 선보다 볼륨을 강조한 면을 통해 볼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밖에 휠하우스와 사이드 스커트에는 클래딩으로 마감됐고 새로운 디자인의 7스포크 휠도 상당히 멋스럽다. 후면부에서도 나란히 서 있는 한체급 위의 X3와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을 만한 차체 크기를 보여준다.